공주가 낳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골프 여제 박세리가 공주시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공주시가 기업 투자 유치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 협약 체결과 기업 유치를 위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공주시가 시민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6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 기업인협의회와 대한노인의 공주시 지회가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주가 낳고 기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골프 여제 박세리가 공주시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박찬호와 박세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광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61회 백제문화제와 지난 7월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박찬호 선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진 세계적인 역사도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고향 공주시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박세리 선수도 환갑을 맞은 백제문화제가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덕 시장은 공주가 낳은 두 명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고향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주기로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며 박찬호와 박세리의 활약이 공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공주시가 8월 27일 공주시청소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SM테크와의 기업투자 유치 협약식과 기업투자 유치 촉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SM테크는 오는 2018년까지 월미 이농공단지에 약 1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55억 원을 투자하여 시멘트 기능성 첨가제와 폴리우레탄 합성수지 생산설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공주시 기업투자유지촉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와 앞으로의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오시덕 공주시장은 올해에만 총 20개 기업이 공주시의 둥지를 들어 1,286억 원의 기업투자와 87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의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기업투자유지촉진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주시가 지역대학 및 단체와 손을 맞잡고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지역대학 단체 등은 8월 24일 시청회의실에서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협약서에 서명했는데요. 이는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공주대, 공주교대, 한국영상대 재학생 중 공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학생이 카드로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액의 2%를 돌려주게 됩니다. 공주시와 해당 대학 및 단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역 상점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시덕 시장은 이 시책이 호응을 얻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8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6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보고회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행보로 세계유산 등재 후속 과제와 시민 행복지수 향상 시책을 중심으로 민선 6기 3년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책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각 읍면 동장으로부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시덕 시장은 시민 행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책을 실현 가능성 있도록 알차게 다듬어서 2016년 업무 계획에 반영하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공주를 건설하는 데 더욱 매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주시 기업인협의회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는 8월 25일 어르신과 기업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통한 친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마련됐는데요. 이날 협약에 따라 공주시 기업들은 노인회의 정기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농특산물 애용 등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는 공주시 소재 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과 기업 홍보 등의 기업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기업과 어르신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았다며 앞으로 두 단체가 희망도시, 행복공주를 건설하는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8월 29일부터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군과 공주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마스코트 탈인형을 활용한 관광객 볼거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코트 탈 이벤트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금강신강공원과 공산성, 무령왕릉 등에서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주시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제61회 백제문화제 성공 개최를 위해 8월 29일 신간동 야외 무대에서 2015년 공주시 관광 홍보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인절미와 연잎밥, 알밤 막걸리 시식, 풍물 한마당, 사물놀이와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제61회 백제문화제를 홍보했는데요. 시에서는 9월 중에 세종시에서도 관광 홍보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9월 5일에는 금강신강공원 특설무대에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제61회 백제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KBS 7080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공주시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상품 개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지역 여행사 부장단 및 한국관광마케팅위원 54명을 초청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지구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및 국립공주박물관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해외여행사,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이 지난 8월 29일 공주 한옥마을에서 제24회 문화공감 난장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문화공감 난장공연은 공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로 이번 공연은 공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국악관현악 바람의 날개를 시작으로 충남연정 국악원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모듬 사막장 놀이로 공연을 장식했습니다. 공주시 게이트볼 연합회 주관으로 8월 28일 금성 게이트볼장에서 충남 동호인 초청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30개 팀 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를 대신해 넉넉지 않은 세상을 슬기롭게 이겨가는 눈물과 감동이 있는 휴먼 코미디 연극 만화방 미숙이가 공주 문예회관에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4회에 걸쳐 공연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미 기관단체 소식입니다. 웅진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배움의 열의를 가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에 참여하시는 8분의 어르신들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겠다는 의지로 학구열에 불태우고 있는데요. 2시간의 수업시간이 이분들의 학구열을 채우기 부족했는지 스터디그룹을 결성하여 저녁에 따로 경로당에 모여 함께 자율학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글교실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교직을 퇴임한 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김영신 선생님의 재능교부로 이뤄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공주시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가 8월 26일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오시더 공주시장과 이숙현 새마을 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한마음 대회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 정신과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 덕목 함량을 통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행사 관계자는 새마을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민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